꺾어서 쓰던 잡아서 써지던 어떻게 되든 간에 수익의 마지막 회전축은 반드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더국 배드민턴의 이동성 코치입니다. 부상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팔을 과하게 사용하면 부상이 올 수 있어요. 좋은 자세, 올바른 자세를 해도 이 팔꿈치나 이제 어깨나 이렇게 부상이 올 수 있고요. 팔을 잘못 사용해서 부상이 오는 경우는 스윙을 잘못해서 이 마지막 회전축에 대해서 팔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스윙의 마지막 회전축이 어딜까요? 스윙의 마지막 회전축. 정답은 손목입니다. 손목이 마지막 회전축이 반드시 돼야 되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스윙은 순차적으로, 이런 어떤 분절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직선으로 스윙을 하던, 또는 이런 사선으로 스윙을 하던, 이렇게. 그렇죠? 스윙의 방향이 다른 것, 이 반경이 다른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스윙을 하던, 사선으로 스윙을 하던, 더 눕혀서 스윙을 하던, 어디로 스윙을 하던, 팔이 다 뻗어 나가서 최대 파워를 내던, 또는 팔을 굽어놓고 팔을 접어놓고 가볍게 치던,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최대 파워를 낼 때는 이렇게 팔이 굽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든 팔을 접어놓고 가볍게 치던, 또는 작은 스윙을 하던, 이렇게 작게 스윙을 하던, 큰 스윙을 하던, 손목을 잡아서 쓰던, 이렇게 잡아서 쓰던, 손목을 꺾어서 넘겨서 쓰던, 손목을 나도 모르게 비틀어서 써지던, 이렇게 비틀어서 써지던, 꺾어서 쓰던, 잡아서 써지던, 어떻게 되든 간에 스윙의 마지막 회전축은 반드시 손목이 돼야 돼요. 이 스트로크에서. 작게 스윙해도 마찬가지고 손목, 마지막 회전축은 손목이 돼야 된다. 크게 해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회전축은 어떻게 스윙을 하든 간에, 마지막 회전축은 반드시 손목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아무리 작게 해도요, 스트로크에서는. 물론 이런 동작은 뭐 선수들한테 많이 보이는 동작이고, 이제 뭐 교육적으로 하면은 사실 좋진 않아요. 저도 17년 동안 교육을 했지만 뭐 이런 내전 스윙을 뭐 가르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저는 이제 회내 운동을 많이 가르치죠. 자, 어쨌든 어떻게 되든 간에 마지막 회전축은 손목이 돼야 되고, 물론 이건 팔을 잘 던지는 사람의 영역이에요. 이런 동작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윙 연습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 깎여 맞을 거예요. 의식해서 하는 동작이 절대 아니에요. 스윙의 마지막 회전축은 어떻게 하든 간에 마지막 회전축은 반드시 손목이 돼야 된다. 예, 잘못된 경우를 좀 보자면 팔을 잘못 사용해서 부상이 오는 경우에요. 첫 번째, 뭐 팔꿈치, 어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팔꿈치는 이 팔꿈치가 미리 펴져서 이제 나가는 경우죠. 이렇게 미리 펴져서 나가는 경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것 같은가요? 미리 펴져서 나가고, 팔꿈치가 미리 펴져서 나가고. 그러니까 미리 막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마지막 회전축이 지금 손목에 들어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배드민턴에서 스냅 스트로크가 대단히 중요하다. 예,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 회전축이 팔꿈치에 있는 거예요. 이런 동작들. 마중 가서 이렇게 팔꿈치에 있고, 또 이런 것도 이제 팔꿈치에 있는 거죠. 예,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팔꿈치 부상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손목을 작게 쓰더라도, 아주 작게 쓰더라도 마지막 회전축이 손목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많이, 손목을 많이 쓰던, 조금 쓰던, 마지막 회전축이 손목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죠. 이렇게. 이러면 이제 팔꿈치 부상이 올 수 있어요. 항상 마지막 회전축은 손목까지 전이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팔꿈치 부상이 이제 오는 경우고요. 뭐 언더 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언더 할 때도 이렇게.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마지막 회전축이 손목으로 들어가지 않죠. 이런 거는요, 손목으로 들어가는 거고,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손목으로 다 들어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다 마지막 회전축의 손목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팔을 잘못 사용해서 부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직선이든 대각이든 팔꿈치를 너무 접어서 접어도 이게 손목까지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걸 너무 접어서 손목으로 이동을 못 시키고 이렇게 되는 경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러면 또 이제 마지막 회전축이 팔꿈치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겠죠. 손목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팔꿈치가 너무 접혀서 중심 회전축이 팔꿈치에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깨예요. 어깨. 마찬가지로 마지막 이 중심 회전축이 어깨에 걸리는 경우예요. 순차적으로 이 분절이 전이가 돼서 라켓 헤드까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손목까지 오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이렇게 어깨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동작들 이렇게 이렇게 어깨로 이런 것들, 그죠?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마지막 회전축이 손목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못 들어가고 그냥 어깨 뭐 이런 분들도 또한 팔꿈치가 미리 펴지지 않아도 이제 회전축이 이제 어깨에서 끝나는 거죠. 마지막 회전축이. 그럼 또 이제 어깨 부상이 올 수 있는 게 조금씩 조금씩 아마 데미지가 쌓일 겁니다. 오버헤드 스윙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이드암 스로우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깨가 좀 먼저 이탈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어깨가 먼저 이탈하는 경우죠.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예. 손목까지 회전축을 마지막 회전축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죠. 어깨 부상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어깨가 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손목이 사용된 거 맞나요? 이렇게? 예, 손목 사용된 게 아니죠? 이제 어깨를 들어서 그냥 어깨를 회전을 해버리는 경우죠. 이런 동작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마지막 회전축이 손목까지 전달을 못 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깨 부상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항상 작게 스윙을 하던 직선으로 스윙을 하던 대각으로 스윙을 하던 끊어서 치던 잡아서 치던 스윙을 더 크게 해서 팔로우 스윙을 더 길게 하던 어떤 스윙을 하던 간에 직선이든 대각이든 사선이든 스윙의 마지막 회전축은 반드시 손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손목이 사용된 비율은 당연히 적절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러지 않아서 사실 팔에 팔꿈치나 어깨에 이제 부상이 오는 거거든요. 팔꿈치에서 회전축이 끝난다든가 팔꿈치에서 회전축이 끝난다든가 또는 어깨에서 마지막 회전축이 끝난다든가 어깨에서 끝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할 것, 작게 하든 직선이든 대각이든 어떻게 스윙하든 간에 스윙의 마지막 회전축을 반드시 손목에서 끝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뭐 동영상 같은 거 좀 촬영하셔서 내 자세나 동작 좀 보시면서 하시면 보이실 거예요. 어설프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안 되세요.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교육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조심하세요. 어설프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